안녕하세요. 홈칵테일바의 바텐더 닥터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. 제 컨텐츠는 교육 컨텐츠를 표방한 힐링 컨텐츠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혼자서 술을 드시거나 바에 갈 수 없을 때 편안하게 제 방송을 보시면서 혼술을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텐데요. 저는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마시는 방법, 그리고 칵테일의 유래라든지 또 역사, 들어가는 재료나 술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음주 생활에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단순히 칵테일을 만드는 것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칵테일을 언제 마셔야 되는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. 예를 들면 내가 쓸쓸할 때 마시는 칵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기쁠 때 마시는 칵테일이라든지 뭐 축하주, 위로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마시는 술들이 달라질 텐데요. 어떤 상황에 더 적절히 술을 마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